가서 이따가 방송 매운 산거리 지금 요건 회거리 사이즈가 틀리잖아. 미리 다 잡아놨네요. 아니 지금 오기 전에 찍기 전에 네. 찍기 전에 찍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네. 아 또 미리 잡아놨어. 한양 박재범이 이번 편을 완전 다 싹 조져놨네요 진짜. 아. 아니 너 일상 없어요 저는. 아니 여기 나오고 싶다 그랬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좋다 그랬는데 너무 성의 없이 인사하는 거 아니야? 인사가 따로 없어가지고. 아 그럼 90도라도 인사하던가. 아니 사람들이 가끔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 해? 몇 명만 이제 한두 명. 그럼 기분이 어때? 솔직히 부끄럽지. 아 너 노래도 잘한다 그랬는데 노래 한 곡 불러줘. 뭐 오디션 뭐 출신 아니 아니 오디션 아니고 예 그냥 지 친구들 결혼할 때 뭐 가수도 아닌데 그냥 한 번씩 불러준다고. 자 오늘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쏘가리 저번에 그 찜 먹었잖아 겨울에 네. 냉동. 근데 지금 이제 자연산 쏘가리 여기 단양에서 쏘가리 많이 잡히니까 또 가게에서 우리가 팔고 쏘가리를 매운탕하고 해 팔고. 가게 홍보네요? 아니 가게 홍보는 아니고 그냥 쏘가리 회 같은 건 좀 비싸지. 자 이제 잡아볼까? 오케이. 그거 왜 숨겨요? 아니 아니 하지 마. 그건 뭔데요? 아니 아니 그 저기 안 닦아놔서래. 저기 안 닦아놔서래. 저기 안 닦아놔서래. 자 이거는 대바. 대방어. 아니 대바 대바. 대바 대바는 뭐예요? 아 이거는 저기 뭐 생선 뭐 뼈 자를 때도 있고 아. 그 큰 고기 그 저기 막 잡을 때 오롯이 할 때 그리고 자 요거는 그냥 사시미. 뭐 요거 다 사시미로 그냥 잡으면 돼. 자 요것도 대바고 뼈 치는 거. 자 요거는 야채 칼. 자 요거는 뭐 어? 자 단양 박재범이 잡아주세요. 뭐? 뭐? 단양 박재범이 잡아주세요. 아니 자는 오늘 많이 잡았으니까 예. 네. 내가 오늘 일 안 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잡아야 돼. 지금 박재범이는 자기가 지금 좀 나오고 아니. 싶어 하는 거. 자 쓸개는 다 따놨고 저번에 방어 잡아줬잖아. 저번 겨울에도. 아, 송아리 살 좋네. 아, 어차피 음악. 말 필요 없이. 빨리빨리 빨리. 아, 이 칼을 들어가지고 딱 옆으로 해놓는 걸 오케이? 쓰게 엄청 크게 나왔지? 먹이 활동을 잘하니까 자, 손을 다 가리시네. 좀 이렇게 해야지. 자 여기다 등가루 좀 타서 이따가 겨울에 한 번씩 먹어줘야 돼. 뭐라고요? 겨울이 아니고 저기 여름에 쏘가리 철에 한번 먹어줘야 돼. 아 여름인데 자꾸 겨울 먹어주라니까. 아니 뭐 말이 혼날 수도 있지. 박재범이 일을 다 하고 있네요. 아니 뭐 자른 거 손만 나오는데 그거 내가 왜 짜? 저 쓰는 거는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올 때 쓰고 네. 손만 나오는 거는 이거 손이 이쁘게 생겼어. 손도 나와줘야지. 야 이제 방송을 이제 안 해요 이제. 아 할 때만 하면 돼. 쓸데없이 움직여봐야 에너지 소비야. 이제는 계속 얼굴만 찍고 있는데. 자, 아예 다 짰어. 다 내가 해줄게. 비켜봐. 방송 왔으니까 내가 또 해줘야지. 자, 살 좋아. 자, 아이고. 아, 참 방송광 모르네.
야 지금 내가 이거 찍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 앞에다 위에다 안 보이는 데다 좀 올려놔야지. 야 뭐 하려고 그런 거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좀만 갖고 맹탕 냄비어다 하나 갖다 놓고. 장난하나 이거? 좀 안 보이는 데다 이 방송을 찍을 때는 오케이? 각을 몰라. 각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 자 와 우와 야 살아있네. 아 더 이상 아 유튜브 각이야. 유튜브. 근데 횟집에서 항상 이렇게 레몬을 올려놓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레몬. 예, 레몬. 아니 비린내도 잡아주고. 예. 어 그리고 이제 레몬을 그 저기 뭐야 어 그 회에다가 짜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 예. 근데 회에다가 짜지 말고. 예. 그냥 간장이나 초장 소스에다가 아. 소스에다 짜서 드시는 게 원래 더 좋지. 이게 막 살이 죽어버린다고 탈색이 돼갖고 강하니까. 그리고 자 시원하게 아, 탈색이 돼요. 레몬 뿌려놓으면은 네. 막 살이 막 죽어. 형 얼굴에도 아, 레몬 좀 어디? 뿌린 것 같은데. 밥 좀. 야 맛있는 거 했을 때. 야 이거 아니, 얼음... 시큼시큼한데 얼굴이. 아 요즘에 당뇨기가 당당당당당. 얼음도 이렇게 나와서 시원하게 어? 보기도 좋잖아. 오케이? 자 우왕총심은 겉에 있는 거. 예. 예. 단양박제범은 뭐 할 게 있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 없이 계속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저요? 지 얼굴 나오려고 그냥. 그러니까 더 발라줘? 한 두 줄 발라줘? 이게 예. 장에 좋대 장에. 금가루가? 어. 야 요즘 금값도 비싼데. 순금이야 이거. 오케이? 흔들 거예요? 어, 흔들어야지. 자 옛날에 금술 유행했었잖아. 응. 야 금 봐 많이 들어왔잖아. 이 정도면 뭐 어?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는 거지. 와. 금술. 금은 영어로? 뭐? 금은 영어로? 아이씨 다 알아. 그러니까 왜? 내가 뭐 다강충이라 할 거 같은데. 금은 영어로? 아이 다 알아. 이거 쏘가리. 어, 쏘가리 오늘 좋다. 100% 자연산 단양 쏘가리. 자, 이거 좀 아까 패거리 잡은 거. 단양 쏘가리. 쏘가리 매운탕 작은 건 6만원이고. 예. 그리고 회는 저기 막 키로에 18. 그러면 한 24만원 정도? 그렇지. 이거 부모님이 농사져갖고 메주콩. 그 아버지 찍어달라 그랬는데. 예. 거기서 농사진 거야. 그리고 고추장도 우리가 직접 띄운 거. 우리 이거 안 사, 이거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 자 요게 이제 다대기. 요게 민물새우랑 뭐 이런거 많이 갈아갖고 들어갔지. 우리 어탕에도 쓰고 이거 매운탕에도 쓰고. 자 고춧가루 3숟가락. 자 단양마늘. 자 단양마늘.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이거는 비법소스 조미료. 요건 안 찍어도 돼. 비법소스라고요? 아니 저 조미료는 미원 여러분, 같은데. 미원 아니야 더 비싼거야. 근데 요 조미료만 조미료가 원래 조금은 들어가야 돼. 에. 근데 여기 된장 고추장이 벌써 농사져서 들어가잖아 우리. 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 다대기에 민물새우 말가라도 갖고 들어가고. 비법 소스는 절대 비밀이에요? 아니 좀 아까 조미료는 비법이 아니고 이 다대기는 여기 아니 진짜 아까는 조미료 아 조미료 조금 들어가 안 따로 근데 여기 이 다대기 봐봐. 이 다대기가 네. 이게 한 20가지 들어가 진짜. 이거 만들 때 거의 김장하는 날이야. 하루 종일 거. 단양 박재범은 요런 거 비법을 좀 알아요 아니면? 아 이 다대기는 모르지. 아 여러분 맛있겠죠? 자, 쏘가리에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들어가면 흔들어야 돼. 아, 그래야지. 자, 금은 영어로? 뭐. 아이, 참. 좀 영어 사지 말아. 야, 이거 봐. 와. 하나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진하잖아. 유튜브 가면 이렇게 먹어야 되나? 아이, 그냥 이걸로 해. 형, 요번에 마당했잖아. 자, 단양 회수산. 요번 여름에 또 바짝 땡겨야 되죠. 바짝 땡겨야지. 단양 회수산. 예! 예! 아우야. 자 여기 가게 이름이 제천 회수산이라고 그랬나? 담양. 담양 대나무 있는 데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 네. 그지 전화하다 보면. 근데 여기는 충청북도 담양입니다. 야야야야. 전화 끊기면 어떻게 해? 유튜브 찍고 있는데.
혼내야 되겠다. 야, 똥물을 튀겨. 아이, 똥물. 아, 또 가시마. 야, 씨. 뭐, 아니, 먹으면 막, 동물이야. 야, 우리가, 솔직히, 식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맨날 못 잡먹잖아, 우리 오지. 식당하는 사람들이 원래, 오히려 이런 걸 더 못 먹어. 왜, 왜? 손님들한테 팔지, 네. 마음껏 그렇게 못 먹는다니까. 야, 자다 쌈 한번 서로 싸주자고요. 아. 입에 입자. 그거 먹고 나, 이거 마음에 싸줘. 뭐라고? 그건 네가 먹고, 네. 이거 다음에 싸줘. 아. 아, 입에 있는데 왜 나 싸줘? 네가 먹어! 안 줄 자리가 되니까. 그럼 여기 앉아. 그냥 먹으면 돼.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진짜 쫀득쫀득하다. 금 있는 거 먹어, 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겁쟁이야. 아. 맛있다. 18만원짜리 회. 회 18만원. 예. 단양이 물이 맑아가지고. 그런지 쏘가리가 흙내도 안 나고 맛있어. 잘 먹는다. 도톰하게 썰어가지고 더 식감이 좋지. 제가 한 점 드릴게요. 아, 눈에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눈에 봤잖아요. 뭐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내가 캠핑할 때 네. 잠에서 자꾸, 자꾸 중간에 실을 떠서 너 쳐다보는 거 같지? 네. 이게 아니, 몸에 뱀 거야 이제. 맞아. 놀리는 게 없으면, 몰카가 없으면 노잼 TV 돼요. 노잼 TV. 나는 뭐 꼬리. 상추 너무 맛있는 줄 알고.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아, 쏘가리 머린 줄 알았는데 사람 얼굴이. 야. 네? 잠깐만. 여기다가 뭐 캡사이신 같은 거를 넣고 볶아 온 건 아니지? 뭘 몰라? 아니, 캡사이신 여기다 뭐 넣었어? 이 새끼 와사비 먹었다고 또 먼 짓 했는데 이 아이 거짓말 잘 못 시키거든. 야, 진짜 너 유튜브 가격 속이는 건 우리가 나중에 연구를 하면 돼. 알았어? 얘를 둘이 먹을 때 알았어? 쏘가리도 내게 났잖아. 금방 하는 것도 아, 하지마 그런 거는. 야, 얘 하나한테만 당해도 죽겠어 진짜. 캠핑 갔다가 씨, 아우. 야, 쏘가리 매운탕. 꼭 매운탕은 꼭 먹어줘야지. 진리지.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한 잔에. 아, 아우. 아우.
와. 민물 회 중에 쏘가리 회가 제일 비싼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아. 외국에서는요? 어? 와. 국물이 이제 시원해진대. 진짜 단양이 쏘가리가 다른 지역에도 쏘가리가 많잖아. 예. 옛날부터 원래 쏘가리가 유명한 동네고 이게 돌밭에서 사는 쏘가리가 많거든. 예. 와. 이게 같은 쏘가리라도 뻘이 있는 데서 사는 거는 냄새가 난다더라고. 근데 진짜 내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 그지? 어. 많이 안 먹었어, 그지? 형이 비싸다고 잘 안 해. 에이! 내가 1년에 몇 번씩은 먹였지, 오면은. 근데, 단양이 쏘가리가 원래 유명해. 단양이 그러니까, 쏘가리가 원래 유명하니까. 여기 단양 회수산 말고 다른 데 가셔도 괜찮다라는 거. 아니, 다른 데도 다 맛있어. 아, 원래. 다른 데 좀 많이 봐주세요. 구독자분들은 여기로 오시겠지. 확실히 촬영한다 그러면 재료를 안 아끼니까 평소보다 더 맛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이 좀 철이라 또 더 맛있는 거야. 금어기도 끝났고 지금 이제 엄청 맛있어 되거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야, 나, 다른.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아, 하고 싶은 말. 몸에.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몸에 귀가 딸리시는 분들은 단양을 꼭 방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관광으로도 엄청 보실 데도 많고, 유명한 데도 많고, 물도 좋고. 여름에 오시면 계곡도 많고, 엄청 좋아요, 진짜. 저도 많이 다른 동네 다녀봤지만. 자, 쏘가리 회, 쏘가리 매운탕, 자연산 야. 먹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 하라며. 아, 하세요. 그냥. 몸에 좋은 마늘로 요리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쏘가리하고 쏘가리 쓰게도 드시러 오시고 매운탕도 드시러 오시고 마늘 관련된 거 몸에 마늘이 좋은 거 아시죠? 마늘 관련된 거 많이 드시러 오세요. 단양 꼭 많이 찾아주십시오. 예, 여름에 엄청 좋아요. 끝났어요? 끝났어.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